지난 26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거리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박모 씨.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사실은 시인했습니다.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? 근데 증거가 다 나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. 순식간에 소중한 딸을 잃은 아버지는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근데 막 찢어지죠. 자식 새끼 버려놓고 부모가 마트를 하나 없잖아요. 아니면 그냥 찢어지죠.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박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심의합니다. 현행법상 수단의 잔인성, 충분한 증거,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. 사건 현장엔 국화꽃과 고인이 생전 좋아했을 법한 과자 등이 놓였습니다. 사망하신 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박 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알려진 식당엔 시민들이 계란을 투척하는 등 박 씨를 향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.